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시작됐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일본이 어떤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이고 뭘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현 기자, 도쿄 전력이 어제부터 방류 정보를 공개했죠? 네, 맞습니다. 어제부터 한국어와 중국어로도 공개하고 있는데요.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가면 거의 1시간마다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 처리 전부터 바다에 방출하기까지 과정마다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요. 1번은 희석되기 전의 바닷물이고 5번은 방류 직전 희석된 오염수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5번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오늘 저녁 6시를 기준으로 바닷물에 희석한 삼중수소 농도가 표시돼 있습니다. 근데 그냥 봐서는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기준치 표시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안전한 건지 비교 설명도 없어서 일반인이 봐서는 수치의 의미를 한눈에 알기가 어렵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식수의 삼중수소 농도 기준치는 리터당 1만 베크렐입니다. 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이렇게 실시간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안전한지 여부를 녹색,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그래서 방류 이후에 바다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바닷물 표본을 분석한 결과도 볼 수 있는데요. 방류 지점 바로 앞부터 20km 밖까지 거리별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 가장 가까운 지점을 눌러보면 이렇게 삼중수소와 세슘 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WHO 기준치가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인지 어떤 의미인지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보면은 아, 이거 무시할 만한 양이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작은 양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과연 무시할 만한 것지도 모르겠는 거죠. 음식으로 인한 비폭, 그거에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좀 더 세심하게 공개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원전 사고 4년 만인 2015년 방사성 물질이 태평양을 건너가서 캐나다 서부 연안에서 처음 검출이 됐었는데요. 당시 검출량에 대해 미 연구소는 이 정도면 이 바닷물에서 매일 수영해도 치아 X선 한 번 찍는 것에 1000분의 1 이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염수를 희석해봤자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이 있던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처리하기 전 오염물질 총량은 그대로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독성 물질의 독성은 총량이 아니라 용량, 즉 농도로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설물도 독하지만 이 정화시켜서 바다에 내보내죠. 오염수를 희석하면 피폭량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한꺼번에 배출해도 후쿠시마 바로 앞바다 말고는 삼중수소 농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앞바다부터 농도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희석을 하는 겁니다.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